반갑습니다. 보드게임 작가 김건희입니다. 네. 게임과 나와의 연결이라는 주제인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이 무척 많이 됐는데요. 사실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토요일인데 쉬는 날이잖아요. 네.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두 명의 농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수확을 하려고 추수하려고 이제 모였습니다. 한 농부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낮질을 해서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농부는 중간중간에 쉬면서 수확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누가 더 수확을 많이 했을까요? 중간에 쉬면서 예. 수확을 한 농부가 더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시간이 그렇게 좀 쉬시면서 수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쉬면서 그냥 쉬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예. 뭘 했을까요? 낯을 갈았어요. 낯을 갈았습니다. 예,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낯을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드게임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되게 특이한 직업이죠. 보드게임 작가라는 직업이. 어떻게 제가 보드게임 작가가 됐을까요? 저도 신기한데 그냥 그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꿈은 사실 보드게임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맞벌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겠죠. 어렸을 때 혼자 있으면 뭘 하나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TV를 보고 뭐 게임을 하고 만화를 그리고 그랬습니다. 만화를 따라 그리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그린 그 만화 낙서를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그렸냐? 너무 잘 그렸다. 그때부터 제 꿈은 뭐가 됐을까요? 만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칭찬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화를 그렸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저팔계와 36개 용사들 해가지고 무려 이제 8권의 시리즈를 제가 그려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가져가셔서 회사 직원들하고 돌려보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학생이 되니까 할머니께서 제가 그린 그 수많은 습작들을 다 버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그 장난감들하고 그 어렸을 때 졸리게임이라고 있었거든요. 1,000원짜리 보드게임 시리즈가 많았는데 그걸 다 버리셨어요. 버리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공부를 해라. 그런가요? 그게 제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네. 아무 생각 없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됐어요.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어떤 전공을 할 거냐? 저는 이제 디자인 전공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너는 지금 미술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어떻게 디자인 전공을 하느냐? 생활 디자인과라고 실기를 보지 않는 디자인과가 있었다. 엄마가 나 그림 잘 그린다며 나 만화가 할 거다. 그래서 생활 디자인과에 가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반대가 많으셨죠. 어떻게 만화가로 먹고 살 거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생활 디자인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생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학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네. 고민이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1학년을 맞이했고 생활 디자인과에서 이제 열심히 만화를 그리고 해봤는데 어때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뭐냐? 저는 한 가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만화에 재능이 없다. 재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제 그 디자인과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림을 잘 그리겠어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도 많았고, 근데 가장 제가 좌절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만화 그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만화 그리는 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내가 이걸로 먹고 사야지라는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만화를 그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 갔습니다. 대피를 한 거죠. 군대로 대피를 했어요. 병장이 되면 이제 그 제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군 생활이 시작이 되면 제대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병장이 되면 제대가 두려워요. 지금 저기 그 저 군복 입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병장이 되면 제대가 두렵지 않나요, 그죠? 왜? 네, 제대가 두려워요,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막막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이 이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장 때 세 가지 결심을 했어요. 아, 나는 만화가가 될 수 없다. 먹고는 살아야 된다. 돈 되는 거 세 가지를 해보자. 병장에 생각할 수 있는 돈 되는 거 세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말뚝박기? 아니요. 돈 좀 많이 되는 거. 돈 좀 많이 될 것 같은 거 뭐 있을까요? 주식투자. 예. 또? 직업군이. 적성에 맞진 않았어요, 군이. 뭐 있을까요? 예? 용접이요? 갑자기?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부동산, 그죠? 주식, 부동산. 마지막은 뭐예요? 코인 아니고요. 사업. 그 세 가지를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만만한 건 주식이죠. 근데 보니까 서점에 가서 이제 주식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이런 거였어요. 무슨 차트 투자.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누가 돈을 못 벌어.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동아일보 신문을 읽는데 서울대 투자연구회가 있더라고요.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주식 동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가치 투자를 연구한대요. 기업을 분석해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죠. 아, 이거다.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 서울대 그 투자 동아리의 그 동아리 사무실을 제가 찾아가지고 주식을 좀 알려주십시오. 했죠, 이제. 너는 그럼 뭘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전 만화를 조금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럼 잘 됐다. 그분들이 이제 서울대 경제신문을 이제 발간하셨거든요. 네가 거기에 주식 투자 만화를 연재해라. 그래가지고 그 형님들께 이제 주식을 배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되더라고요. 금리 이상의 수익이 나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시드머니가 돈 없어요. 되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 돈을 큰 돈을 못 벌죠, 그죠? 아, 이거 주식이 이제 좀 힘들다. 다음은 부동산이에요. 돈이 더 없잖아요. 부동산 어떻게 해요? 생각해봤죠. 어떻게 부동산을 배울까?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근데 제가 자격증을 따고 싶은 그런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ERA 코리아라고 그 강남에 외국계 부동산 회사가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에이전트들의 그 연락처가 다 있는 거예요. 개인 연락처가. 그래서 제가 다 쭉 봐가지고 가장 이제 좀 친절하게 생기신 여성 에이전트 분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대학생인데요. 부동산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안 주셔도 되니까 좀 배우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면접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분 밑에서 이제 열심히 그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임대 물건을 제가 막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들의 이제 콜드콜 전화를 무작정 드려서 혹시 이사 가세요? 이사 가시면 이 사무실 어때요? 뭐 그런 걸 했어요. 6개월 동안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3건 정도 계약 체결을 했고 그게 꽤 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수랑 이제 반반 나뉘어도 몇백만 원 됐거든요. 대학생한테는 나쁘지 않은 용돈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재미가 없어요. 적성이 안 맞아요. 아, 내가 부동산을 해서 안 되겠다. 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다. 마지막은 이제 사업이죠. 네. 이때 다시 보드게임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제대하고 보드게임 방 붐이 일었거든요. 보드게임 방에 이제 맛이 생기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졸리게임 친구들이랑 했던 시절. 그래서 보드게임 방에 갔는데 아니 어렸을 때는 그냥 주사위 던져서 6 나오면 6칸 가가지고 그냥 도착한 칸에 이벤트를 실행한다. 그거 하나만 알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드게임 방에 가니까 30분 동안 카탄이라는 게임을 규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다가 졸았어요. 듣다가. 꾹꾹꾹 보는데 아니 무슨 보드게임 내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보드게임 방 왔나. 그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재밌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그 세계에 몰입이 되고 주사위를 굴렸어.
근데 말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원이 나오네. 그리고 자원을 모아서 건물을 짓고 뭐 자원 트레이드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너무 재밌어요. 아 이거다, 이걸로 뭔가 사업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학교 벤처센터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보드게임방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학교 벤처센터에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8명의 대학생들이랑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보드게임방 프랜차이즈 할 돈이 어딨어, 그죠? 그래서 뭐 뭘 할까 막 전전긍긍하다가 1년 반 동안 막 이것저것 했는데 결국엔 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또 뭘까요? 나는 사업할 사람이 아니다. 다 안 되는 거죠. 아, 먹고 살려고 이제 주식 부동산 사업을 생각을 해봤는데 맞는 게 없는 거야. 뭘 해야 되죠, 여러분? 그죠, 이제 취업해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취업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보드게임이 너무 좋으니까 보드게임을 만드는 걸 해보자 해서 취미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되지 않았어요. 보드게임 개발자 모임을 이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는데 아, 보드게임을 만드는 건 재밌지만 이걸로 제 생활이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먹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했죠. 어디에 취업을 했느냐? 삼강유리라는 데 취업을 했어요. 제가 주식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회사였어요. 왜냐하면 하이트 맥주병과 진로 소주병을 만든 회사거든요. 1년 365일 동안 용광로가 돌아가요. 계속 하이트 진로 병이 그냥 365일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생산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회사에 가면 너무 편하겠다 생각을 했죠. 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잘 알아서 어떻게 면접까지 가서 회사에 붙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매일 회식을 합니다. 하이트 맥주와 진로 소주를 섞어가지고 아 제가 술을 못 먹거든요. 너무 힘든 거죠. 1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회사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이제 그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 그 대학생 때 이제 그 주식을 배웠던 선배님들 VIP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세우셔가지고 회사를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키셨거든요. 너는 왜 거기 있냐? 너 거기서 병 팔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을 해라. 그래서 감사하게 입사를 하게 됐고 지금은 뭐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뭐 몇백억 정도 스타크를 가진 투자자문사였는데 지금은 뭐 4조 5천억이 넘는 자산운용사가 됐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회사였고 7년 동안 김 과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에요. 어때요? 웃고는 있지만 되게 힘들어 보이죠?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뭐 워크샵 가면은 이제 비전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저 맨날 이런 얘기 했어요. 제 꿈은 이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쉬는데 아니 내가 금융회사의 김과장 그 정말 잘 되면 금융회사의 임원 이게 나의 모습인가라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직장 다닐 때 너무 힘든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 이게 너무 내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옷을 입고 있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은 뭐냐? 너무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아,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휴가였는데요. 그때 이제 아내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아내와 딸이 있었을 때니까. 아내한테 이제 아, 나 이제 직장 생활을 관두겠다. 아내가 그럼 뭐 할 건데? 나 보드게임을 하겠다. 나 보드게임 좋아하니까 보드게임 하겠다.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둬라,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지금 얼굴이 썩어있다. 너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네. 감사하게도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보드게임으로 먹고 살아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예요? 결심한다고 잘 되나요? 직장 생활만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는 보드게임으로 이걸 해보자 생각했어요. 뭘까요? 뭘까요? 제일 안전한 거. 보드게임 회사에 취업하는 거. 그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보드게임즈 아시죠? 코리아 보드게임즈에 면접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뭐 나이도 많고 뭐 그랬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 대학생 때 이제 하려다가 못했던 보드 게임방 프랜차이즈를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은 돈도 있고 하니까 매물로 나온 보드 게임방을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루 정도 일해보겠다.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겠다. 근데 하루 일해보니까 어때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보드 게임 싫어질 것 같아. 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늘 하던 거 했어요. 늘 하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보드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취미로 보드 게임을 계속 만들었거든요. 직장 생활 할 때도 만들긴 했어요, 가끔. 그런데 뭐 그걸로 생활이 될 정도의 수익은 안 됐죠. 그런데 보드 게임 취업도 안 되고 이제 보드 게임 방 프랜차이즈도 못 하게 되니까 결국에 그냥 하던 것만 계속 했어요. 보드 게임 만드는 거. 그런데 어때요? 좀 더 만들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잘 됐어요. 회사를 관두고 출시된 게임들이 다 잘 됐습니다. 이게 너무 운이 좋았죠. 지금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정착할 수 있었고 10년째 행복하게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잘 됐을까? 거꾸로 한번 돌아본 거예요. 왜 내가 만든 게임이 회사를 관두고 열심히 하니까 잘 됐을까? 돌아보니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보드게임을 취미로 계속 했었어요. 직장 다닐 때도 뭐 야근 안 한 날이면은 혼자서 보드게임방 가가지고 그 게임 커뮤니티 모임 하면은 껴달라고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 2, 3천 개 정도 보드게임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가능한 한 게임을 하려고 하고 늘 보드게임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그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죠. 두 번째는 요게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냥 늘 게임을 만들어요. 1년에 한 요 정도의 게임이 버려져요. 계약이 안 되고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게임을 플레이하고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결실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머릿속에서 구상을 합니다. 에버노트를 쓰거든요. 지금 메모가 5천 개 넘게 있어요. 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늘 뭔가 배우면 이제 적어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성과를 낸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의 주제는 게임과 나와의 연결이죠. 저는 늘 게임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려서부터 뭐 콘솔, 뭐 PC게임 가리지 않고 늘 게임을 했었고 보드게임은 졸리게임 시리즈라고 여러분 모르시죠? 아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야. 1,000원짜리 보드게임 있었거든요. 그게 시리즈가 한 200개 가까이 나왔는데 그걸 다 친구들이랑 돌아가면서 사서 즐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늘 게임을 해왔거든요. 항상 게임은 좋아했지만 저랑 게임과의 연결에서 결국에 제 업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하는 거는 게임이었죠. 그 중에서도 보드게임이었고요. 여러분들 늘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좋아하는 일로 뭔가 잡을 삼아야 되나 아니면 잘하는 일로 잡을 삼아야 되는 고민 하잖아요. 어쨌든 저는 좋아하고 잘하는 게 어쨌든 그 최선 아닌가요? 네. 저는 좋아하는 건 보드게임이었고 보드게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잡이 있어요. 뭐 그 보드게임 아트도 있을 거고 보드게임 에디팅도 있을 거고 보드게임 제작도 있을 거고 마케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드게임 메커니즘 디자인이 제가 잘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게임과 나와의 연결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보드게임이었고 잘하는 것은 게임 메커니즘 디자인이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 내 업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취미로 보드게임을 만들었을 때랑 뭔가 이걸 내가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가짐을 바꾸고 보드게임을 만들었을 때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한 가지 원을 더 그려야 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다른 사람들인 거죠. 네. 결국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쉽진 않지만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도 있고 잘하는 일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교집합이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게 업이 되려면 결국에 다른 사람한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는 원을 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보드게임을 만드는 일.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었는데 결국에 다른 사람과의 교차점에서 찾은 것이 제 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업은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사람. 원래 저는 보드게임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업으로서 작동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디자인할 때 이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 나는 이런 게임이 재밌었어? 그럼 여기서 요소를 뽑아서 그 메커니즘을 조합을 해서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것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재미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줄까? 보드게임은 굉장히 새로운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예술이 줄 수 없는 뭔가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접하는 음악, 스토리, 미디어 이런 것들은 주로 일방향이잖아요. 주는 대로 저희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보드게임은 어때요? 규칙을 제공을 하고 플레이는 플레이어들이 합니다. 행위성을 담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엔 누가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고 가는 이 행위성을 디자인하는 게 저는 보드게임을 만든 일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게임을 여기 오신 분들 아마 게임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과 관련한 잡을 찾고 싶은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게임의 메커니즘과 나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 행위성, 그것을 디자인하는 것이 이제 제 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특징을 잘 생각하면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농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사실 뭐 제가 어떻게 작가가 됐는지를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가 중요할까? 이 짧은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의 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게임, 그 사이에서 어떤 좋아하는 일을 갖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잘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 다른 사람들, 그거의 교차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제공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작가님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다시 한번 작가님을 무대 중앙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 관객분들께서 미리 이 신청하실 때, 오늘 강연 신청을 하실 때 사전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네.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님 오셨나요? 김지혜님, 아, 거기서 네, 반갑습니다. 네, 김지혜님의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직장이기에 익숙하고 편안함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직종으로 가기까지 망설임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걸 이겨낼 원동력이 따로 있었는지, 보드게임 작가가 되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강연을 준비를 하고 사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연 내용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먼저냐 잘하는 일이 먼저냐, 뭐 답이 있을까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면 베스트인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아내가 이름이 김지혜긴 한데 제 아내 아내분 아니시죠? 저하고 되게 달라요. 저는 좋아하는 게 너무나 명확한 사람이고 아내는 나는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하는 거를 하시면 되고요. 잘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힘들어져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모르고 알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35세 제 업이 됐잖아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 뭐 괜찮아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45인데 뭐 충분히 저는 제 삶이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그 7년, 8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안 했으면 내가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할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삶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져요. 근데 결과는 그냥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확증 편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직장상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관뒀고 어떻게 취미가 돈벌이가 됐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롤모델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뭔가 라이프가 있을 거고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보드게임 개발자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가? 보드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드게임을 제가 개발자 모임을 한 20년 정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고 많은 작가들이 탄생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모임을 만들고 거의 한 7년 정도는 게임이 출시가 안 됐어요. 아무도 출시 안 해줬어요. 그런데 첫 게임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제 게임이었어요. 피겨 그랑프리라는 정말 지금 보면 부끄럽고 말이 안 되는 게임인데 그 이후로 게임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누구의 게임이 나왔을까요? 모임에 오래 나온 분들의 게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리는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많이 늘 게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늘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임에 들고 나온 거죠. 테스트를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게임 만들까? 늘.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하면서 뭐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다, 산책하면서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 순간에 떠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늘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뭔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떠오르는 거거든요. 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라 이거 같은데 네, 결국 핵심은 세 가지다. 첫 번째, 바탕 지식. 보드게임 메커니즘 얼마나 아는가. 네. 두 번째, 네트워크.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라. 세 번째는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 식지 않은 열정. 계속 생각해라, 끊임없이.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계속 이 일에 좀 빠져 계시는 네. 분들이 결국에는 해내시는 네. 거잖아요. 많은 분들께 또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전 질문을 해주신 김지혜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네. 또 다른 게임이에요. 제가 만든 게임인데요. 저희 아내와 이름이 같은 분께 드려서 너무 기쁘고요. 디어티즈라는 게임입니다. 여기 받아주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진짜 직접 드리는 겁니다. 네. 뭐 협찬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재밌겠는데요, 진짜. 궁금하네요, 또 무슨 게임일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오델로 아시죠? 네, 오델로랑 이제 오델로에다가 이제 좀 전략을 섞어서 가미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전략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디어티스 검색하시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전 질문 종료가 됐고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일단 또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원하시는 분께서는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스태프가 이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이크를 받으시면 일어나셔서, 네, 저희가 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이후에 질문 내용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집에 가서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드셨어요. 빠르게 드신 분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게임과 관련된 컨텐츠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과연 대중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 저 또한 좀 비전공자로서 또 그냥 순수한 제 취미나 그다음에 흥미로 이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작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좀 마음가짐이라든가 좀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개발하시는 게임이 어떤 유신가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도 있고 게임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 네. 게임 관련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 콘텐츠가 글이시군요. 네. 아 글이어서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취미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업으로서 하는 게 많이 달라요. 업으로서 할 때는 결국에는 이걸 받아주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업이 될 수 있거든요. 적으면은 취미인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드게임으로 말씀드릴게요. 보드게임은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근데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많은 분한테 읽혀보고 피드백을 받는 거일 것 같은데요. 보드게임은 저는 모바일 게임도 지금 컨설팅하는 쪽에 이제 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대단하신 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여를 했기 때문에 버리기가 더 어렵거든요. 근데 보드게임은 좀 버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작을 합니다. 최대한 많이 만들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위주로 이제 개발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여줄 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블리셔한테 보여주기 전에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작가들끼리 테스트하고 뭐 내 가까운 사람들끼리 테스트하고는 그게 검증이 안 돼요. 제3의 입장에서 그걸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때 팁이 있다면은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이제 테스트를 하면 안 되고요. 이거 누가 만든 건데 해보자 이러면은 굉장히 직설적인 피드백이 오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그 게임을 재밌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잘 구동이 돼요. 그런데 이거 재밌네 라고 하면 아니고 보통은 다 재밌다고 해주거든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이 게임을 한 판 더 해요. 그 게임이 정말 재밌으면 그걸 또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좀 뭔가 작동하는 것 같구나 그럼 좀 더 거기에 노력을 더하는 거죠. 그릴 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보드게임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일단은 바쁘시겠습니다. 많이 글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앞에 있는 두 번째 줄에 두 분이 손을 드셔가지고 일단 그럼 먼저 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게임 기획 공부하고 있는 정민우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보드게임 관심 있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비디오 게임 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보드게임과 이제 비디오 게임을 서로 비디오 게임 개발자가 보드게임을 하고 보드게임 개발자가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서로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또 선생님께서 또 얻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한번.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하겠다 하면은 당연히 보드게임도 많이 해보고 비디오게임도 많이 해보고 모바일게임도 많이 해봐야겠죠. 저는 보드게임의 이제 특성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오프라인 구성물이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있는 게임, 만질 수 있는 뭔가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내 앞에 있는 게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의 메커니즘에 굉장히 기본이 잘 담겨있는 컨텐츠가 보드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 만들 때 이제 아마도 게임 스튜디오에서 저를 모바일 게임 개발하는 데에도 뭔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신 이유는 제가 보드게임에 있는 그 많은 기본적인 메커니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려고 요청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드게임에는 뭔가 가장 기본적인 게임 메커니즘의 진수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래서 보드게임을 많이 하시면은 그러한 게임 메커니즘들을 많이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캐주얼 게임 이런 데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제가 모바일 게임 도와드린다고 갔는데 사실 저는 도와드리는 것보다 제가 배우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제 어떤 거를 좀 배울 수 있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오랫동안 계속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 이게 좀 핵심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이제 그 게임을 통해서 뭔가 이제 수익 창출로 이어져야 되니까요.
근데 반대로 보드게임은 다양하게 많이 하시고 거기서 메커니즘을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바일 게임은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이분들을 계속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학습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같이 드셨던 네네 맞습니다. 전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게임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원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좀 이게 매니악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보드게임 업계 뭐 카탄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최근 네. 보드게임도 많이 플레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최근에 보드게임계에서 글루메이븐이라는 네. 이제 소위 이제 레가시 보드게임이라고 하는데 네. 시작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정해져 있고 네. 한번 플레이를 하면 이제 끝까지 가는 소위 이런 형태의 게임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레가시 보드게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는 게임 뭐 더 좀 더 나가더라도 뭐 테마형 보드게임 그래서 리플레이성이 위주가 되는 보드게임이 많았던 같아서 이런 뭐 레가시 게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국내에서도 이런 레가시 게임 소위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되게 궁금해서 네. 그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맥락이 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레가시 게임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고요. 글루메이븐 위대한 게임이죠. 그분은 글루메이븐 하나만 만드셨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킥스타터로 되고 충분히 그걸로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국내에서 글루메이븐을 만들었으면 그게 업이 됐을까요? 절대 안 되죠. 네. 국내는 여전히 이제 저는 초창기 시장이라 생각하고요. 여전히 교육 게임이 업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냥 취미로 할 때는 뭐 훨씬 더 복잡하고 뭐 이런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었죠. 그런데 국내 회사랑은 계약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걸 만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거죠. 여전히 캐주얼 게임이 계약이 훨씬 잘 되고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쨌든 빅게임 시장도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전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특히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로 이제 시작하시기에는 훨씬 좋죠. 왜냐하면 그쪽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나 기왕 하실 거면 킥스타터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국내 사업자는 안 되지만 중간에 이제 에이전트를 끼시고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만드시면 된다. 다만 이제 본인이 좀 더 많이 이제 계약을 하시고 싶으시면 캐주얼 게임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성사될 확률이 높을 거다. 예. 자, 정말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네.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네. 또 앞으로도 김건희 작가님의 작품들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계속 검색해 주시면서 한번 즐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